맛의 즐거움과 편리함을 디자인한다. 새로운 맛을 만드는 외식 전문 기업. 좋은 이름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다. 장명과 개명의 모든 것. 압력밥솥의 원리로 신재생 에너지를 만든다. 고주파 유도가열 온풍기. 3대를 이어온 장맛으로 세계 시장에 도전한다. 장류 생산 전문 기업을 만나보자. 음식의 맛과 풍미를 더해주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다양한 소스들인데요. 감초 역할을 하는 소스에 대해서 끊임없는 개발을 통해 새로운 식문화 창조에 앞장서는 외식 전문 기업을 지금부터 함께 둘러보시죠. 현대인에게 음식이란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닌 삶의 즐거움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음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맛. 이 맛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각종 음식의 맛을 완성하는 소스와 양념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 있으니 맛의 가치를 더해 고객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식품 전문 기업을 만나보자. 여기는 충북 진천에 있는 이 기업의 생산 공장. 들어서 보니 낯익은 제품들로 가득한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맛으로 행복을 열어가는 외식 전문 기업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어떤 회사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 회사는 1988년도에 설립되었고요. 라면 수프를 주로 생산하는 업체였는데 외식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서 소스를 요구하는 회사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저희가 소스를 생산하는 업체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주력하고 계신 사업 영역과 그리고 생산 제품에는 무엇이 있나요? 우리 회사는 피자, 치킨, 버거, 레스토랑 등에서 쓰이는 맛을 내는 소스, 드레싱, 프리믹스, 시즈닝 등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맛의 즐거움, 맛의 편리함을 디자인한다. 1988년 창사 이래 각종 외식 기업에 소스류 및 복합 조미 식품을 납품해온 이 기업은 맛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다양한 제품을 개발, 새로운 식문화 창조를 선도하고 있다. R&D 개발 능력과 영업의 스피드를 자랑으로 고객이 원하는 어떤 제품이든 맞춤형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현대인의 기호와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최고의 기술진과 첨단 생산 장비를 보유. 차별화된 메뉴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이 기업은 엄격한 품질 관리 하에 각종 제품을 생산, 수많은 외식 기업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네, 저희 회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HACCP를 지정받았으며 원료 및 포장재의 입고 검사는 물론 제조, 생산, 유통, 판매 단계 이르기까지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서울국제식품산업전이 열리고 있는 현장. 외식산업을 선도하는 기업답게 자체 개발한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었는데 고객사별 맞춤형 메뉴 개발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저희는 연구소를 통해서 컨셉을 정하고 그 컨셉에 맞게 저희가 제작을 해서 샘플을 보여드리고 서로 간의 피드백을 통해서 제품을 픽스시켜서 소비자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레시피가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나요? 제품의 컨셉하고 스펙에 따라서 그때그때 차이가 좀 있는데요. 짧게는 일주일에 거쳐서 아니면 길게는 프로젝트 형식으로 진행됐을 때는 최대 한 달 정도까지 이 정도 소요가 되고 그래서 출시까지 완료가 됩니다. 스피디한 메뉴 개발로 승부한다. 개발부터 생산까지 끊임없는 연구와 전문 인력 간의 원활한 협력으로 신제품 개발 소요 시간을 최소화. 최신 트렌드에 민감한 외식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모든 부분이 사실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서 특히 연구개발, R&D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저희 연구원분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하고 계시고 거기에 따라서 소비자의 니즈와 그다음에 시장의 트렌드를 맞춰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축적된 제품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3천여 가지의 레시피를 보유. 외식에 적합한 다양한 규격과 고객사가 원하는 다양한 패키지를 디자인하여 공급하고 있다. 네, 지금 다양한 제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어떤 것들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해가 되기 쉽도록 저희가 디스플레이를 지금 진행을 해둔 부분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패스트푸드, 치킨, 피자, 레스토랑에 들어가는 메뉴에 들어가는 식자재 부분들을 저희가 각각 나눠서 비를 해놓았고요. 고객사의 니즈와 소비자들이 충족을 할 수 있도록
각 메뉴에 맞게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맛의 비법으로 외식 시장의 미래를 키우고 있는 이 기업은 가장 안전한 식품, 가장 건강한 식품을 생산하기 위해 제조 설비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생산 전 과정에서 품질에 대한 완벽을 기하고 있다. 저희는 300여 개의 고객사 여러분들과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고 있고 그 파트너십을 통해서 사업을 전개를 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아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쌓여진 노하우로 3년간 매년 50%의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2011년 해썹 인증 획득을 비롯 전국 중소기업인 대회 대통령상 수상 및 우수 납세 기업으로 선정된 이 기업은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제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입지를 계속해서 탄탄히 다져나갈 거지만 저희가 회사가 지속해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새로운 성장 동력을 해외 쪽으로 집중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업을 전개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맛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차별화된 제품 생산으로 글로벌 외식 전문 기업으로 도약한다. 생활 속에서 맛으로 행복을 더하고 있는 이 기업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본다. 국내 수요에 충실하고 해외시장 창출을 위해 해외 전시회 출품과 지사 설립과 기술 수출 등을 통해 글로벌 원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도 없이 불리는 게 내 귀한 이름이죠. 좋던 싫던 간에 이름 없이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 같은데요. 요즘 경기 불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조금 더 좋은 기운을 얻고자 장명소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지셨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랑 함께 그 장명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보시죠. 개인의 행복 추구권 보장 차원에서 개명 허가가 쉬워지면서 개명을 원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데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개명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바꿔보고자 한다면 오늘 방송에 주목하시라. 개인과 기업 등의 부와 명예, 건강까지 도움을 주는 기업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회사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제가 한 지난 20여 년 동안 그 주역을 좀 연구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특히 그 성명학에서 혁신적이고 그 진일보된 그런 올바른 장명법을 제가 연구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다 진취적인 시대의 흐름을 앞서가는 좋은 이름과 좋은 상호를 제시해 드린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름을 통해 자신의 삶을 업그레이드한다. 개인 및 기업의 장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 기업은 혁신적이고 올바른 장명법을 연구, 시대의 흐름에 앞서가는 장명을 선도하고 있는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정해놓은 것은 없지만 적어도 한 5% 10% 내외의 영향은 미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해보고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1% 2%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성공과 실패로 그 직결되잖아요.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요. 좋든 싫든 간에 평생 불리워지는 것이 이름이고 장사나 사업하면서 또한 상호는 계속 불리워지잖아요. 때문에 연장 성상으로 보면 명함 같은 것도 결국은 이름과 상호로 시작해서 끝난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죠. 그렇다면 성공한 사람들은 다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물론 절대 그렇진 않지만 제가 과거 경험으로 볼 때 나쁜 이름으로 크게 성공하는 경우는 별로 보지도 못했지만 설사 그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역시 그 좋은 이름 가진 사람이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고 한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좋은 쪽으로 노력하고 역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운명이라 할 수 있는데 후천적으로 좋게 만들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역시 선명하게 아닐까요? 좋은 이름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다. 그렇기에 최근 고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곳. 일단 그 장명이나 개명 아니면 그 상호를 이제 지으러 오시면 저희가 인증서를 해드려요. 더욱더 원하시면 그 이름에 대한 상호에 대한 감정 평가를 해드립니다. 문서로서 일단 저희가 그 남다른 경쟁을 거기서 갖추고 있고 개인뿐 아니라 회사명 같은 상호의 장명도 중요하다. 상호는 곧 그 회사의 브랜드가 되므로 좋은 상호가 바로 성공의 지름길.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사업의 성공 그거를 보면 그 이 세상 그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가가 이제 꿈꾸는 것이죠. 더불어 이제 부자와 건강 웰빙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또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에너지를 곁에 두고자 하는 것이죠.
때문에 그 에너지라는 것은 살고 있는 집터라든가 이어받은 혈통, 그다음에 교육받은 정도라든가 일터, 물려받은 재산까지도 그리고 수많은 요인들이 이제 거의 관여를 하죠. 그들 중에 하나가 사업주 이름과 상호명이라고 봅니다. 이 둘의 궁합이 잘 맞아 들어가야 시작이 좋고 결국은 이제 뿌리를 튼튼하게 내려서 사업이 이제 안정된다고 보는 거죠. 이렇듯 이름에 대한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요즘 젊은 부부들은 신생아들의 장명에도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다는데 그 아기 장명 같은 경우는 그 부모님의 사주 등이 이제 함께 해야지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상호 같은 경우 그 사업주와 아이템이 일단 절대적으로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보통 참고를 많이 하죠. 그 밖에 수많은 자료가 필요하지만 하여간 보통 그거를 기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름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장명가에 대한 수요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데 의외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능한 장명가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이제 장명이라는 게 학문으로 자리 잡고 이제 사업으로 자리 잡은 지가 사실 얼마 안 돼서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전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퇴직자 또는 이제 여성분으로서 이제 재택근무도 괜찮겠죠. 그죠? 이제 앞으로 계속 배출이 될 생각입니다. 장명학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터득이 가능하고 창업 시 자본이 거의 필요 없으므로 최근 소자본 창업 아이템으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저희가 이제 교육은 한 달 과정을 저희가 이제 커리큘럼으로 하고 있고 평일반하고 주말반이 있고 또 이제 주말 스피드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넉넉 잡고 한 달 정도면은 학문을 이수 받아서 새로 개업을 할 수 있겠죠. 저희한테 창업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물론 사업자 신청을 해서 이제 홍보 게시를 해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저희는 이제 다른 데하고 틀리게 이제 대리점 계약을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어려움과 곤란함을 저희가 해결을 해드립니다. 좋은 이름과 좋은 상호를 통해 모든 사람들을 성공과 행복의 길로 안내한다. 불황일수록 더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장명업에 주목해보자. 지금 연 그 신생아가 약 50만 정도 탄생을 하고 있고 그 상호 그 장사하시는 분이라든가 그 사업하시는 분들 기업체까지 포함해서 그 수요가 저희가 상상 이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보면 저희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겠지만 약 3천억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수요는 무궁무진할 것으로 보고 새로운 장명가를 위해서 탄생을 위해서 박차를 가할 생각입니다. 환경 및 에너지 문제가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 인류의 미래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때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제품을 개발 연료비 절감으로 수익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업이 있어 현장 탐방 오늘이 찾아가 보았다. 여기는 전남 장성에 있는 한 전자 전문 기업. 이곳에서는 고유가로 고민하는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신개념 에너지 설비를 개발하고 있다는데 다른 기업과는 달리 차별화된 제품으로 경쟁력을 이용한다고 들었는데요. 먼저 이 기업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고주파 유도가열을 이용하여 온풍기, 보일러, 스팅기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또 자연열을 이용한 히트펌프를 생산하고 미래의 환경을 생각하는 신재생에너지 회사입니다. 주력하는 제품이 어떤 게 있나요? 유도가열 온풍기와 히트펌프가 있습니다. 유도가열 온풍기는 공진형 인버터로 고주파를 스위칭시켜 가열물의 필요한 부분에 에너지를 집중시켜 급속가열, 국부가열을 하는 기술이며 예열 시간이 0.5초 이내로 전력 손실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 고효율 온풍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에서 개발한 농업용 온풍기는 압력밥솥의 작동 원리인 고주파 유도가열 방식을 이용하여 예열 시간을 단축, 사용 전력을 최소화시킨 제품인데 면세유 대비 난방비를 최대 70-80%까지 절감할 수 있다. 또 다른 제품 히트펌프도 들어봤는데요. 히트펌프, 이것은 뭔가요? 히트펌프는 현장에서 직접 뛰고 계시는 저희 기술 이사님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공장에 들어서니 사람 키보다 큰 대형 기계들이 수두룩한데 이것이 바로 히트펌프. 비닐하우스 원예 단지나 축산하우스의 냉난방에 사용되는 이 히트펌프 역시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하는 설비. 외부 공기와 열 교환하여
찬물이나 뜨거운 물을 생산해서 냉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히트펌프란 공기열이나 치열, 폐열, 폐수열 등을 이용하여 냉난방을 하는 설비로 이 기업에서는 다양한 열원을 이용할 수 있는 히트펌프를 제조, 공급하고 있는데 특히 공기열을 이용한 히트펌프는 환경오염이 전혀 없고 에너지 효율 면에서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 이사님 여기 보니까요. 모형도 다르고 색깔도 다른 이 제품도 있는데요. 이 제품은 어떤 제품인가요? 아, 좀 전에 보신 제품하고 뒤에 있는 제품은 똑같은 역할을 하는 장비인데 좀 전에 보셨던 거는 외부 공기열을 이용해서 냉난방을 하는 시설이고요. 네. 지금 뒤에 있는 장비는 폐열이나 지열, 폐수열 등을 이용해서 냉난방을 하는 장비입니다. 장비가 놓여지는 위치에 폐수열이나 지열, 폐열이 있으면 이 장비를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런 여론이 없을 때는 공기열 히트펌프를 쓰시면 됩니다. 이 기업의 히트펌프는 냉난방뿐만 아니라 온수 생산이 가능. 작물 재배나 가축 생육에 필요한 온수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 이 제품은 수산이나 화훼단지, 식품회사, 사우나, 찜질방 등에 납품돼서 냉난방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영하의 기온에서도 효율이 저하되지 않는 제품 설계와 시스템으로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사장님, 이곳이 산학협력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확히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하는 저희 기술연구소입니다. 들어가 보실까요? 이러한 우수한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토대는 바로 산학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 이를 통해 고주파 유도가열 온풍기 및 히트펌프 등의 다양한 관련 제품을 비롯하여 이에 사용되는 트랜지스터, 인버터 등의 핵심 부품까지 국산화에 성공.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예, 일반적인 인버터가 스위치 4개를 사용해서 출력을 냅니다. 그때 그 스위치에서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손실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공진형 방식을 이용한 것이 공진형 인버터입니다. 예, 공진형 인버터를 이용해서 전기밥솥, 전기용광로, 그리고 브레이징에 많이 응용되고 있습니다. 사장님,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유도가열 온풍기를 제작하는 공간입니다. 유도가열 온풍기요? 네, 뒤에서 지금 제작하고 있으니 함께 가보시죠. 고주파 유도가열 온풍기는 3,300제곱미터의 하우스를 난방하는 데 있어 한 달에 약 27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는 경유나 펠렛 보일러에 비해 최대 70%까지 절감된 비용. 또한 일체형으로 설계되어 크기가 작고 무게가 가벼워 어떤 장소든 설치가 간편한 것이 특징이다. 요즘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농사 짓기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이 온풍기를 설치하고 부터서는 농사 짓는 게 상당히 편리하고 수확량이 중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름값도 한 70%나 절감이 되어서 농사 짓는데 이것이 큰 효자 노릇을 한 것 같습니다. 에너지 절약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친환경 고효율 설비를 개발, 농가 및 각종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 이 기업의 신선한 바람을 기대해본다. 시설원회나 축산을 하는 농민들이 난방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농축산 환경에 맞는 히트펌프를 보급하고 고효율, 친환경적인 제품을 끊임없이 개발하여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웰빙 트렌드에 발맞춰서 우리의 식탁도 건강해졌습니다. 이곳은 국내 농식품의 히든 카드라고 불릴 수 있는 다수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곳인데요. 그중에서도 장류로 눈길을 끄는 기업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우리 민족의 식생활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재료가 있으니 바로 고추장, 간장, 된장 등의 장류. 고유의 전통 발효 식품으로 우리 맛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이 장류를 오랜 세월 한결같은 맛으로 지켜내고 있는 한 기업이 있으니 웰빙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식품을 만들고 있는 이곳으로 함께 찾아가보자. 여기는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현장. 안녕하세요. 네, 들어보니까요. 3대째 이어진 명문 장수 기업으로서 우리나라 장류를 세계에 알리는 데 노력하는 기업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회사는 전남 순천 기업 1호로서 67년 동안 장류만을 전문으로 생산한 명문 장수 기업입니다. 3대를 내려온 한결같은 장맛으로 승부한다. 전남 순천에 위치한 이 기업은 1945년 창업 이래
꾸준히 고추장, 된장 등의 장류를 비롯 각종 소재 식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장류를 이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신다고 들었는데 다른 업계와 비교되는 차별화된 경쟁력에는 어떤 게 있나요? 저희 회사는 전체 인원의 10%가 연구소의 인원으로서 67년간의 노하우를 전문 상업화와 특허로서 기술을 계속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제품에 대해서 다양한 특허를 인증받으셨다고 들었는데 특허 내용은 어떤 건가요? 저희 회사는 국내 특허 7건, 해외 특허 1건을 총 8건을 가지고 있고요. 장류를 제조하는 기술, 설비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식품 제조 기술로 시장 경쟁력을 높인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과감한 도전이 필수. 전통의 장맛을 바탕으로 다양한 신제품을 개발, 소비자들에게 더욱더 다가서고 있다. 네, 저희는 국내 최초로 현미로 만든 간장과 나트륨 저감화용 소금인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 기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된장, 고추장, 간장, 쌈장 등 다양한 장류 제품을 가정용과 소비자용으로 저희들 고객사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산 현미를 이용 국내 최초로 개발된 현미 양조 간장은 현미와 콩, 밀, 천일염 등 자연 재료로 발효 숙성시킨 프리미엄 간장으로 비타민 B군과 비타민 E, 미놀산이 풍부하다는데 그렇다면 그 맛은 어떨까? 처음 맛봤는데 좀 맛이 깊은 것 같고 다른 일반 양조 간장보다 깊은 것 같고 단맛이 더 강한데 여기에 첨가제, 보조제가 안 들어간다 그래서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제품은 맛은 어떻고요? 그리고 어느 음식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현미의 자연적인 올리고당 효과로 인하여 단맛을 느끼실 수가 있으며 찍어 먹거나 무침, 드레싱 등에 사용하는데 매우 좋습니다.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생산설비 확충, 신제품 개발로 제품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는 이 기업은 국내 장류 생산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순천의 지역 기업으로서 소명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대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순천에서 나는 고급 현미로 이 로컬푸드 브랜드를 육성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저희 회사가 순천에서 오랫동안 터를 잡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나는 우수한 농산물을 가지고 장류를 생산해보자 하는 소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장류 생산뿐만 아니라 MSG를 대체할 수 있는 천연 조미료 등의 식품 소재를 독자적인 공법으로 개발, 국내 유수의 식품 기업에 공급하고 있다. 네, 저희가 갖고 있는 장류를 가공 기술을 통해서 높은 글루타민이 많거나 아니면 뒤에 진한 농후미 맛을 낼 수 있는 각종 소재를 만들고요. 네, 이런 소재는 가공식품과 케이터링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트륨의 과다 섭취로 인한 각종 성인병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저염식에 대한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발맞춰 개발된 제품이 바로 이것! 모든 음식에 거의 들어가는 소금이 이번에는 신제품이라고 하는데 이 제품은 어떤 건가요? 우리 제품의 특징은 유네스코 식물권 보존지역인 100% 신한 천일염을 사용하였으며 칼슘염, 화학적 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제품입니다. 기존 소금량보다 33% 더 적은 양으로도 같은 짠맛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 전통의 맛으로 세계 시장에 도전한다. 이미 일본, 미국, 중국 등의 각종 장류를 수출하고 있는 이 기업은 세계 공통 소스인 간장을 중심으로 유럽 시장까지 판로를 넓힐 계획. 저희 회사의 시장 공략은 제품의 차별화와 해외 현지에 맞는 제품 개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자 만족도 충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60여 년 쌓아온 기술력과 제조 노하우로 작지만 강한 식품 전문 기업으로 자리매김한다. 우리 전통 장류 시장의 신기원을 열고 있는 이 기업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본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업으로서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네, 현재 저희들은 이제 지역 회사에서 머물지 않고 이제 앞으로 세계를 뻗어나가는 기업으로 현재 약 16개국 수출인데 앞으로 20개국 이상 30개국까지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서 세계에 장류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